AI에 관한 좀 심각에 대해서 여쭤보신 것 같은데 본인이 또 직접 또 프로듀스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굉장한 딥한 질문도 많이 오는 것 같아요. 엄청난 기술이긴 하고 제가 실제로 뮤직비디오에 나온 많은 장면이 AI에게 워딩을 넣어서 그래픽을 뽑아낸 것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기술은 쓸 수 있는 만큼은 제가 최대한 활용을 하고 싶고 사실 자켓도 어떤 게 있었냐면 AI에게 워딩을 입력해서 나오는 이미지를 자켓 이미지로 써보자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는 실행되지는 않았고요. 네, 그렇게 적극 활용할 네, 마음은 있고 이게 너무 악용되지만 않는다면 저는 좋은 것 같아요. 대신 사람만 이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저는 우리 모두의 바람이죠. 네. 아니, 왜냐하면 AI 커버 너무 무섭지 않아요? 너무 무서워요. 제 목소리가 전 녹음한 적이 없는데 다른 가수의 커버를 하고 있더라고요. 근데 너무 신기해하면서 들었거든요, 사실은. 근데 이제 앞으로 그게 더 발전된다면 뭐 그 목소리에 대한 뭐 라이센스라든지 이런 법안이 발의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